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패턴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사진을 받게 되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사진인데 바닥 전체에 놓이게 되고 또 스케일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패턴을 배치해서 작업에 사용하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전체적인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일 클론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미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야겠죠. 그 반복되는 패턴을 제가 본 패턴은 여기 육각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하고 이 육각에 붙어 있는 아래 거,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하나, 네 개가 붙어 있는데 이 네 개하고 이 육각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육각 하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이 되는 패턴을 보고 이 패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N군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N군 같은 경우 기본으로 사이드가 6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N군을 만듭니다. 거의 비슷하게 사진을 받았을 때 사진이 똑바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최대한 그렇게 만들고 맥스로 가져와서 이렇게 패턴 작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맞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돼요. 현재는 2D 쉐입이기 때문에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쉘 명령으로 뒤쪽 방향으로 두께를 줄 거예요. 이 두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선택합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폴리곤으로 가게 되면 측면이 선택된 상태예요. 저는 아래쪽 두 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Alt키를 누른 상태로 위에 있는 선택된 폴리곤 선택을 해제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익스트루드 세팅 명령을 실행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익스트루드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바이 폴리곤으로 바뀌게 되고 폴리곤 방향 쪽으로만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아래쪽 위쪽에 있는 형태에 맞게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측면에 있는 거하고 뒤쪽에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기 때문에 탑뷰에서 뒤쪽에 있는 폴리곤, 측면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만 남게 되죠.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인데 Alt+X로 투명하게 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더 편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디태치합니다. 얘는 도화줄 물체고 왼쪽에 있는 거는 디태치해서 얘가 우리가 필요한 형태를 만드는 그 물체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끝에 이렇게 맞부딪히잖아요. 버텍스를 스냅을 켠 상태로 여기에 맞춥니다. 이 버텍스는 똑같은 두께만큼 이렇게 가겠죠? 두께가 똑같으니까 점을 선택한 다음에 락을 걸고 저는 스페이스바로 이 락 버튼을 단축키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정하시면 좋고 단축키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클릭해서 이 위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스냅으로 잡아주게 되면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 맞춰지면 나머지 작업을 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N군이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 옵션으로 A키를 눌러서 앵글 스냅을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여기에 하나를 복사하고 또 하나를 복사할 겁니다. 위쪽으로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게 이렇게 맞게 되죠. 두 번째 있는 거는 점을 선택한 다음에 무브를 해서 이때는 기울어진 이 선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에디 지오메트리에 엣지 구속을 켠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내려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한 번에 그 방향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을 두 번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춰진 상태가 된 거죠. 뒤에 있는 이 물체는 삭제한 다음에 이쪽 물체는 다 만들어졌죠? 반대편으로 뒤집어지는 형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얘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복사해둔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점을 두 개 선택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XY축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때는 아래쪽에 셀렉션 락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셔야 이렇게 XY축으로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만 만들면 되는데 얘를 복사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스냅을 끈 상태로 Shift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메인 툴바에 보면 미러 명령이 있습니다. XY 미러를 해주시면 XY축으로 미러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하고 이 모서리를 여기에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붙어있는 네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육각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 모서리 점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챔퍼를 해줍니다. 챔퍼 세팅 명령으로 세그먼트는 0을 만든 다음에 챔퍼를 해줍니다. 오케이 하고 스냅으로 형태를 맞춰줍니다. 버텍스 레벨을 끄고
시메트리 명령으로 반대를 뒤집으면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는 숨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 만들어졌는데 오른쪽 아래에 지금 만든 육각 형태를 하나 복사해 놓습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는 지웁니다.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기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한물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퀵 어태치를 사용하시면 한 번에 한물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 없다면 어태치 명령으로, 어태치 리스트로 한물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3dmax 어태치가 느리기 때문에 물체가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빠르게 어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퀵 어태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형태에서도 분리해 놓을 게 있죠. 육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운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하나씩 선택하고 링하고 커넥트 해줍니다. 그리고 스플릿 명령으로 분리해 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형태가 만들어졌죠. 폴리곤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형태니까 얘는 셋 아이디 1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들을 선택해서 셋 아이디 2번을 줄게요. 나머지는 3번을 줍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형태를 일단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만드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매질을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있는 매질을 두껍게 하거나 또 좁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손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됩니다. 매지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남겨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면 레일 클론으로 얘를 배치해 볼게요. 물체는 프론트 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해서 위쪽을 바라보게 할게요. 90도 회전. 탑에서 보면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물체가 놓일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꼭 사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든 스플라인으로 만듭니다. 바닥 형태에 맞게 그 형태에 맞게 배치할 수 있으니까. 레일 클론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시면 똑같은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레일 클론 아이콘을 하나 만듭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스타일에 스타일 에디터를 엽니다. 스타일 에디터가 열리면 Array 2S를 드래그합니다. Array 2S에는 클리핑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이죠. 스플라인을 하나 가져온 다음에 닫혀있는 공간이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스플라인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공간이니까 클리핑 에어리어에 연결합니다. 3D 패턴이 하나 있죠. 세그먼트를 가져온 다음에 3D 패턴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잘 정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작업에 물체가 많아지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훨씬 더 알기 쉽겠죠. 이 물체는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물체가 다 연결됐는데 사각형 안쪽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Array 2S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클리핑 에어리어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tend XY Size to Area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면 물체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든 게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잖아요, 얘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죠. Utility 패널에 보면 Reset X폼이 있습니다. Reset X폼을 해주게 되면 제대로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탑에서 보면 다시 이런 형태입니다. 물체가 배치될 때 이 간격을 알아야 얘들을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데 이 간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물체를 배치하고 이 간격을 맞출 때 훨씬 쉽게 정해진 규칙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스냅을 켜고 물체를 복사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왼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물체를 X축으로 이동시키면서 복사할 건데 이렇게 오른쪽 끝까지 딱 맞춰서 복사합니다. 오른쪽 왼쪽은 딱 맞는 상태죠. 얘를 또 아래쪽으로 복사할 건데 얘는 Y축으로 복사할 거고 이렇게 셀렉션 락을 걸고 하면 편합니다. 아래에 있는 점에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은 딱 맞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되는 게 레일 클론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헬퍼 메뉴에 탭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쉐입에 있는 렉탱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를 보면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0.95라는 사이즈가 나오죠. 그리고 헬퍼를 사용하게 되면 탭 명령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스냅을 걸어서 길이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0.95가 나오죠. 3D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40.95를 입력하게 되면 왼쪽으로 딱 붙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소스 형태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 물체의 끝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붙일게요. 오른쪽으로도 하나 다시 복사한 다음에 길이를 측정 다시 할게요. 28.754가 나오죠. 이렇게 X축 방향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아래 방향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탑이라고 된 부분에 마이너스 40.95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맞게 타일이 배치가 됩니다. 타일이 배치가 되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이 비어있는 공간은 Array2S에 보면 expand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expand 값을 50%로 해주게 되면 꽉 채워진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퍼센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옵셋 값이 있기 때문에 옵셋 값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위치로 패턴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조절하시면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을 때도 제대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다 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위에 에디 폴리를 얹은 다음에 매지 값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지를 만들 때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트 옵션을 켜고 폴리곤을 인셋합니다. 매지 값만큼 뭐 이렇게 인셋하는 거죠. 오케이 해놓으면 이제 인셋이 다 됐죠. 에디 폴리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I로 매지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에는 setID 4번을 주면 됩니다. ID가 총 4개가 있는 플로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매지가 있는 상태죠. 매지 같은 경우도 익스트루드를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를 원하는 만큼 살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두께가 생기겠죠. 이렇게 만약에 매지 폭을 바꿔야 되는 피드백이 왔다 뭐 그럴 경우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에디폴리에 가게 되면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트를 했기 때문에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 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매지의 폭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잘 결정을 하면 원본만 수정하면 바닥 전체의 매지 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죠.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이 패턴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작아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때문에 레일 클론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100%인데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면 패턴이 작아지고 스케일을 키우면 패턴이 커지게 되니까 굉장히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물체가 들어가다 보면 타일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기본적인 재질은 줘야겠죠. 4개의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렌더러든 간에 재질을 수정할 수 있게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 그리고 4개로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이름을 정해놓으면 되겠죠? 기본 재질만 연결해놔도 좋습니다. 색상 정도는 바꿔놓으면 더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의 이름도 똑같이 해놓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갖고 오게끔 하는 옵션을 사용하면 렌더링 했을 때 해당하는 재질들이 표현됩니다. 혹시라도 더 보고 싶다면 패턴 물체에 적용했던 재질을 레일 클론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타일 작업을 하는데 최근 작업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바닥 패턴 작업을 했습니다. 바닥이나 벽에 사용하는 다양한 패턴 작업할 때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